근데 제가 막 유니세프도 기부를 해봤고 다른 데도 기부를 해봤고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런 데는 걔네들이 돈 빼먹는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기부하지 말고 다른 데 해라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데를 아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좀 지인 중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뭐 주민사랑 무엇을 알게 돼가지고 여차저차 하게 돼서 찍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티비 디스타즈 몇개 이렇게 상으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프로토스 대 테란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전. 이번에는 빠르게 저글링을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햄버거 사먹을 때마다 감자튀김 버린다면서 이러시네요. 감자튀김을 버리는 게 아니고 감자튀김을 안 시켜요. 네. 세트로 안 먹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물어봐서. 원주는 햄버거가 없어요? 야! 원주에도 버거킹 있다, 야. 엄마 손길도 있다, 씨. 원주에도 피자집 있고 버거집 있어요 여러분. 뭔가 피자집 하니까 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화이팅! 걸렸을까? 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 무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프로브가 하나 나갔네. 롤커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타를 갑시다. 유타를 가는 게 맞겠지. 만약 스타가 패치된다면 적은 어떤 부분이 패치되어야 되나요? 저구요. 제가 저구한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테란을 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그분들이 솔직히 토스전은 좀 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테란전이 항상 문제다 보니까 뭔가 저그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패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즈 마르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13분 안에 이기면 맨원. 맨원이에요? 만원이에요? 똑바로 말하세요. 예민하거든요? 맨원이냐? 만원이냐?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예. 맨원이면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만원이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에 많이 했는데 만 원?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만원이냐 맨원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 아 질러세게 왜 와요 미치겠네. 야야야 게임 터졌다 씨. 아 이걸 질러세게 찌른다고?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어? 어? 야 거짓말 거짓말이었지롱. 넌 세상에서 제일 못해. 아 죄송합니다 상대방님. 미니마니 보 가바보. 저 미치겠다. 오지 마라 진짜 씨. 혼난다. 제발. 아이 내 거 때렸어. 어어 어, 뭐야 뭐야 정신 하나도 겠다. 저 질럿에 아 질럿에 대한 의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나 지금. 아 좋네요. 진짜 힘드다. 사료 그리고 잘한다. 진짜 침착하게 잘 먹는다. 아 그리고 되게 재수가 없는 게 파일런이 여기 두 개 있어. 그래서 스타게이트를 원래 파일런 하나를 깨서 마비시켜야 되는데 지금 진짜 제가 진짜 갈팡질팡했거든. 하필이면은 저기 저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진짜 거짓말하지. 이거를 진짜 이길 수 있다면 널 만질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너를 부르고 싶어. 일단 만원은 물 건너 갔고요. 포기해야 되겠고 이걸 막 욕심내면 진짜 미친놈이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 상대방한테
1승을 구걸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진짜 못해주시고. 네. 와, 코스를 뭐냐? 이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왓왓왓왓 와중에 다크를 안전하게 찌르시네. 와 상당하네요. 장난 없구나 진짜. 쪼박 없는 것 같죠? 한 번 넘겼네. 자, 이러면은 이들 한 번만 돌리고 5 가면서 6시 먹으면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진짜로?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를 순 있다는 맞는 것 같아. 모를 순 있다. 거기까지는 온 것 같은데 옥조 하나 더 있죠. 없네. 던지는 건가? 앞마당을 꼭 먹을 게 없는 거 없어. 뭐야? 그게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직은 못 봤네. 아, 포스가 누워버리니까 이걸 흔들어서 끝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흔들리질 않아. 파격밖에 없어. 깨졌어. 아, 뭐야, 나 뭐 눌렀어.
딸려. 누가 랠리가 정직해. 아이, 너무 무리하게 손을 움직이고 있어. 과부하 걸렸어 지금. 과부하 3이다. 야 몰라 성큰, 성큰 디펜스. 멀티 모으면 헤드 멀티 깨고 모르지 않을까? 상대방이 경력만 세워놓고 멀티를 체크를 안하더라고.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긴건데. 그냥 합류하는거 막을게. 올거거든. 병력이 씨발. 야, 너 때릴 때가 없구나. 아니, 뭐 사방팔방 다 있냐? 아, 이걸 이기나? 뭐야? 어떻게 했어?
이긴 거 같은데. 합류 못하지. 여기로 올 텐데. 상대방도 공격을 못 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공격 오면은 본인 멀티가 밀릴까봐 못 오거든요. 저쪽 밀리면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되게 시원치 않은 건데. 공격 오네. 본진을 친다. 막는다? 친다? 어 되겠네. 이겼다! 이겼다! 아 초반에 그 말도 안 되는 뮤탈스크 막힌 다음에 이겼다. 호로로로. 뭐야 어디갔어. 내 병력 다 일단 본질을 밀어봐요. 그래야 돈을 사려면 쓰니까 본질은 다 투자해서 밀게요. 그 돈 있는 거 다 쓸게요. 다 써서 밀고 멀티랑 여기 멀티 먹고 저기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딱 쐈을 테니 너 딱 넘어와. What to see, baby, baby. 와 진짜 미탈스크 막힐 때 진짜 절망적이었는데. 제가 매너는 획득하지 못했지만 와 상대방 저거 진짜 강하다 강하다. 이겼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죠. 피치 안녕. 태원님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티님 잘생겼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무도 안 그래도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